저기 재상들이 또 연애에 찬물을 끼얹으러 오는 모양이옵니다. 그래. 아, 무슨 일이오? 배아, 서북면 두순검사가 다시 장계를 올렸사옵니다. 속히 전란에 대비해야 한다옵니다. 그럼 대비토록 하시오. 거란이 진범에 오면 나아가서 물리치면 되는 것이오. 누구를 어디에 임명할지는 경 같은 재상들이 알아서 하면 될 일이고, 안 그렇소? 대하, 그러기 전에 거란의 사신부터 보내어 전쟁을 막을 방법을 찾아 보아야 하옵니다. 그 또한 경들이 알아서 하면 될 일이오. 이번에도 아무런 답이 없을 겁니다. 매음굴로 변한 황실에서 무슨 답변이 오겠습니까? 도순검사, 흥화진에서 급보이옵니다. 거란 놈들의 동태는 어떤가? 압록강 너머에 이미 전초기지를 세웠사옵니다. 아무래도 전쟁이 임박한 것 같습니다. 암만 길어도 몇 달 안에는 틀림없이 고려 땅을 침범해올 것이옵니다. 스님, 이제 그만 드십시오. 사람들이 다 쳐다봅니다. 법공아. 예? 왜 또 날 스님이라고 부르느냐. 나는 승려가 아니다. 출가 같은 건 꿈꿔본 적도 없는 사람이다. 그럼 대체 뭐라고 부르라는 말씀이십니까? 태자 전하라 불러라. 예? 나는 용손이다. 언젠가는 이 나라의 황제가 될 사람이다. 허니 그렇게 불러라. 스님! 얼른 도망가세요! 물러서라! 나는 용선이다! 진짜 용선이다! 알고 있다. 뭐? 그래서 이렇게 거추장스럽게 판을 짠 거 아니겠느냐? 술주정을 부리다가 잡배들의 칼에 맞아 죽는 걸로 말이다. 그럼 살펴가거라. 어서 오십시오. 어디서 오신 분들입니까? 천추전의 상궁님, 대량원군의 건강을 염려하시어 음식을 하사하시었소. 지금 어디 계십니까? 내가 이미 오래전에 섭정을 거두었으나 오늘은 경들과 시급하게 논의해야 할 일이 있어 부득이 성상을 대신하여 이 자리에 앉았소. 그리 시급한 일이 무엇이옵니까? 황실의 후계자를 정하는 일이오. 하면 누구를 태자로 삼아야 한다는 말씀이시옵니까? 나의 아들이고 성상의 아우인 왕현을 태자로 삼을 것이오. 황실의 후계자를 정하는 일이 그리 시급한 일이라면 그리하겠사옵니다. 허나 소자의 아우는 아니옵니다. 다음 황제가 될 사람은 대량 원군이옵니다. 그 차를 드시고 목숨을 잃으신다면 음식을 드시다 급체하여 숨을 거두신 게 될 겁니다. 허나 끝까지 안 드신다면 밖에 있는 군사들이 전화를 해치고 이 사찰에 있는 승려들까지 모두 죽여 증인들을 없앨 겁니다. 아니요. 내가 아무리 순순히 죽는다고 해도 밖에 있는 사람들은 살 수 없을 거요. 이 모든 걸 지켜본 증인들을 어찌 살려두겠소. 내가 살아있어야 저들도 살 수 있을 거요. 내가 두 눈을 부릅뜨고 살아있어야 그대가 저들을 해치지 못할 거요. 태자전아!
신열사로 가서 대량원군이 무사한지 살피고 와주시오. 예, 폐하. 천만다행이군요. 성상폐하께서 다른 사람이 아니고 상공을 보내셨으니 말입니다. 유행관 같은 자를 제외하면 폐하께서 가장 믿으시는 신하가 나요. 그런데가 실은 우복야를 따를 고 있을 거라고는 짐작도 못하실 거예요. 그래, 대량원군은 만나보았는가? 예, 폐하. 어찌 지내든가? 무탈하게 잘 지내고 계시옵니다. 승려로서 수행정진하며 평온하게 지내고 있었사옵니다. 다행이구려. 다행이야. 거란의 약탈병 놈들이 갑자기 들이닥쳐서 음마을 사람들이 포로가 되었습니다. 그놈들 진중으로 끌려갔습니다. 그리고 놈들이 시키는 대로 나무 베고 땅을 파면서 차라리 이대로 오로지 미안하네. 이리 울어주시는 분은 처음입니다. 늙어서 그렇네. 계속하게. 거라는 분명히 고려를 다시 침범해 올 걸세. 언제 다시 쳐들어올 거라고 생각하시옵니까? 머지않았네. 지금은 틀림없이 명분을 찾고 있을 걸세. 솜털만한 구실이라도 생기면 곧장 군사를 일으킬 걸세. 고려는 복종을 모르는 나라이옵니다. 그자들은 폐하께 충성을 서약하고서도 송나라의 사신을 보내 우리 거란을 함께 공격하자고 제안했던 자들이옵니다. 뒤늦기 전에 반드시 정복해야 하옵니다. 이제는 이 아들이 고려를 정복하여 어머님을 기쁘게 해드릴 것이오. 폐하, 허나 지금은 전쟁을 벌일 만한 명분이 없사옵니다. 경이 찾으시오. 황하의 모래알 속에서 하나를 골라내야 한다 해도 반드시 찾아내시오. 얼굴로 알았는데지. 어이! 거기는 이미 울텄네. 다른 쪽으로 가게. 이걸 성상폐하께 꼭 전해주시오. 예, 전하. 그만하시오. 황제 폐하께 이곳의 소식을 전했소. 이제 황제 폐하께서 모든 걸 아시게 됐소. 이 신열사에 누가 와 있는지, 뭘 하려고 왔는지 다 아시게 됐소. 그래도 상관없다면 지금 당장 내 목을 베시오. 지금이라도 모든 걸 그만두고 이 사찰을 떠나시오. 그럼 내가 없던 일로 하겠소. 다 함께 살거나 다 함께 죽는 거요. 너무 금세 무슨